92번에 2호? 92번에 2호? 24번에 4호번. 잠깐만, 20. 4번, 4번. 이제 뺄게. 다 하나면 돼. 아니? 또? 25번에 4번. 2번. 별표. 26번에 5번. 26번에 5번. 오케이. 자, 질문하세요. 26. 아, 씨, 이거 다 해야 돼. 네. 아, 근데 이거 다 이거 진짜 힘들어, 이거. 그냥 맞는 게 뭐예요? 자, 26번 보면, 뭐가 맞냐면, 다 브릿지야. 뭐 빼고? 3번. 3번만 일치야, 3번만. 3번만 일치고, 나머지 다 브릿지야. 왠지 한번 볼까? 보자. 자, 승원이 1번에서, 유미는? 야, 제한대인이 아니면 이건 좀 많냐? 많지. 2번 지정해서. 우리가 속한 다른 그룹은? 밑줄. Have nothing to do. 밑줄. 이게 어렵지, 그치? Have nothing to do. 이거 꼭 알아놔야 돼. 관련 없다는 뜻이다. 리더십 스타일과 관련 없나? 있지, 그치? 손석이 4번. 우리는 뭐 자신감을 얻었다. 플러스 협력회장 선거에 나가서 아니지? 아니, 안 나왔죠. 어? 실망하지. 아니, 자신감 없긴 맞아. 아, 위에 거 뭐가 됐다? 아직 실망 안 하잖아. 디펀드 퍼스널리티 타입 때문에. 그렇지, 퍼스널리티 타입 위주로 맨 끝에. 퍼스널리티 타입이 아니라 뭐야? 어? 리더십 타입이 좋지 뭐. 퍼스널리티가 개인적인 성격이잖아. 자, 5번 보이. 유미는 그녀가 블루 리더의 자신 리더. 아니지, 뭐야? 그린이지, 그치? 6번. 밑줄, regardless of 밑줄. 진짜 많이 나왔다. 뭐뭐와 상관없이란 뜻이다. 뭐뭐와 상관없이. 뭐야? 오프까지요? 어? 잠깐만, 몇 줄? 유미의 반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상관없이 그녀는 뽑을 것이다. 말도 안 되지. 떨어져. 왜 그래요? 떨어져. 질문해요. 넘겨. 아, 또 질문 있어? 24. 24번 보세요. 주제는 항상 중심 소재가 있어야 돼. 너 몇 번 썼니? 1번. 1번에서.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안 나왔지. 자질이 꼭 나가야지.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자, 몇 번? 4번. 4번이 4번. 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이게 나와야지. 알았지? 25번. 25번 뭐? 25번은 모르겠어요. 자, 25번 일단 2번입니다. 너 몇 번 썼어? 저요? 아직 모르겠어요. 2번 했지, 봐. 왜? 왜 유미가? 24번이라며. 25번. 아, 25번이야, 지금? 응. 25번 단 2번이래. A에서. 왜 유미가? 리더가 목표가 있어야 하는. 그런 얘기 나왔어? 아니. 그런 얘기야. C 해석해봐. 아, 야, 얘들아, A 같은 거 진짜 헷갈린다. 어? 왜 나왔냐. C 해석해봐. 진영에서. 왜? 왜 당연히 유미가 좋은 리더십 위치를 갖지 못하냐. 어? 이거 브라이언 얘기한 것 같은데? 위치는 왜? 위치는 없지. 원래는 있었잖아. 막 친구들하고 잘 놀고. 그치? 유미는 왜 안 되니? 유미가 무엇을 리서치하기 별로 이런 얘기 안 나왔는데? 아니, 아, 위에 안 나왔나? So I decided to research. 아, 했네. 그러니까 맞는 거네. 아, 네? 답할 수 없는 거 보는 거니까. 아, 멍청아. 넘겨. 질문. 27번에 1번. 또 없어? 자, 질문. 오빠를 뭐죠? 오빠를 제공하다. 가이드라인이거든? 가이드라인이지. 과감이에요? 응?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이지. 그거 있잖아, 지진 났을 때 가이드라인 떨어졌을 때 피하라고. 몇 번? 몇 번 하는 거야? 여기
모르겠어요. 단어를 찾아냈었어야지. 디멘드 아 있고. 아 클리어 그러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가이드라인이 그 따를 수 있는 이런 것들아. 뭐 머리 위에 써라 막 이렇게. 디스팅크티브 어디? 발음을 똑바로 하든가. 디스팅크티브. 아 디스팅크티브 이거 독특한 이 유니크. 디스팅크티브. 유니크 디스팅크티브 아니라 디스팅크티브. 이지. 됐어. 자 이제 숙제 준비 맨 뒤에 해보세요. 자 다음 시험 먼저 얘기합니다. 야 사과춤 한 번밖에 안 봤지? 사과춤 한 번 더 보세요. 본문이요? 두 번째 나 지금 프린트 나눠줄 거거든?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써봐 기출문제 풀기. 저 많아요. 작죠? 선아 거기 채점까지 해온 거야. 기출문제 풀고 채점. 맨 뒤에 답지도 있습니다. 답지는 왜 주는 거예요? 아, 너네 됐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통과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자, 못하는 사람 나누세요.